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전설의 복서라든가 뭐이 챔피언들 있지 않습니까? 운동선수들. 유명했던 운동선수들 100여 명이 말이죠. 윤석열 지지를 선언하고 나왔습니다.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소위 전설의 복서 유재두라고 있습니다. 또 홍수환 알죠? 마라톤의 황영조, 세계 재패를 한 황영조. 이 비롯한 문화, 예술, 체육계의 유명인사 100여 명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대중문화, 예술, 체육계 스타들입니다. 100여 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날 윤 후보 지지를 선언한 이들은 보면 배우로서는 뭐 김영석이라든가 김수희 가수라든가 뭐 야구 잘하는 김재박이라든가 유도 잘하는 김재엽, 박찬숙 농구선수, 유명한 농구선수, 신충식 배우, 안지영 역도, 이동준 태권도, 이회택 축구선수 유명하죠. 유심초 가수, 유재두 복싱, 윤태규 가수, 윤철영 배우, 장윤창 배구, 조윤희 프로골퍼, 정욱 배우, 최연숙 수영, 한인수 배우, 허영호, 홍수환, 뭐 복싱 챔피언, 세계 챔피언 등 아주 많은 100여 명이 되는 그 정말 이 탑급 인사들이 대중문화 예술 체육 스타들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장윤창 이 수석본부장은 우리는 과거 선수 시절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각 종목에서 최신의 노력을 다해 싸웠고 잇따른 쾌거로 국위를 선양하며 국민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픔을 나눴던 여러분의 국가 대표 선수들이고 여러분의 스타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앞으로 대중문화 예술 체육 스타 특별본부는 레전드 유세 지원단을 구성해서 국민의힘 유세본부와는 별도로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지지층을 결집하고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다닐 예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조경태 직능총괄본부장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문화예술체육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힘든 시기를 겪어왔고 각종 공연이 취소되고 경기가 축소되고 그래서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들이 아주 생계라든가 이런 창작활동에 너무 많은 고통을 받는 그런 절실한 상황인데 이 절실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분을 찾아서 지금 우리는 지지를 한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문화예술체육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정책 대안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이미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 대통령 후보를 전설의 복서라든가 전한 100여 명이 이렇게 챔피언들이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한 것은 과거의 대통령 선거에 없었던 적극 지지하는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